많이 몰라. 시에는 등고 전혀 좋지. 말 한 개 한 번? 선생님들 옷이 다 컬러인데. 어, 나 컬러. 문장 수가 얼마나 싫다. What the? 어. 답 아니야? 아니 아니 답이 아니라 요것과 유사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키우다, 기르다는 말 써야지. What is your pet? 아~ 어. 뭔 소리야? 중국어 알아? 그치? 키우다가 뭐야? 키우다가 뭐야? 키. 네, 키우라는 거. 키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써야지? 아니야, 너 일반에 뭐 썼냐? 나 그런 거 써야지. 이번 쓰는 거야? 방금 선생님 방금 그 문제 1번 아니었어요? 시작할까? 아니에요. 그 셰프 아까 그게 1번 맞아요. 아, 괜찮죠? 자, 문장 속에 어울리는 단어 찾기인데요. 도대체 중간중간 블랭크가 있으면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밑에 아까 equal 하고선 비슷한 유의어가 나와 있거든? 그거 우선 예. 최대한 예. 최대한 유출해서 써보세요. 아까 기르다가 조용히 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명사가 빠져있죠? 여기 화이트 마스트. 네, 여기 쓸 단어가 레이저 패션 똑같은 말입니다. 기르다, 키우다. 예. 10초입니다. 기분 죽었어요. 10초. 문제 됐어요, 다음. 비로 시작합니다. 비. 비요? 비요? 네. 비요? 네. 어, 비로 시작하는 이유하고 또 있으나? 로.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명사로는 품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는 기르다, 키우다, 명사로는 품종.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다 알려주시는데 누가 몰라. 쓸까? 그 다음에 나 깔까? 베스트 쓸까? 티 베스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 보니까 뭐 쇼팅 하는 것 같은데 그쵸? 패션. 예, 패션인지 쇼핑장 가봅시다. 아이고. 자. You're very. Yeah, you're very. 그 다음에 very 다음이니까 형용사자리죠? 그런 말. 그렇지. 남자친구는이라는 뜻이거든. 너는 남자친구는 매우 여성적이다. 모노미가 여성적이다는 뜻이죠. 매우 여성적인. 무슨 그런 단어가 있었어? F로 시작합니다. 아이. 아. 너무 좋은데. 설마 나랑 똑같은 생각 아니? 여성적인. 잡지책 보면 매우 F 음이 세 글자예요. 한글로 뜨지만 응응응 할 스타일이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애플 시작하니까 애플 시작해. 패션하고 말하고 그는 와닿았어. 남자친구는 매우 와닿았어요. 남자친구 와닿았으니까 어떤 건데? 자, 뭐 한번 가볼까요? 자, 혹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인지 한번 봅시다. 자, 누나, 그 지명형분이죠? 누나, 동사 개념, 그쵸? don't 다음에 나온 거니까 don't 다음에 동사 나오는데 past 과거에 살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단어고요. 조금 어려운 건데 뒤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살다라는 동사 live 말고 살다라는 살다 거주하다는 동사가 뒤로 시작하는 동사 예. 이제 앞으로 수능을 하려면 어차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급과만 안 돼요?
동사입니다. 예, S로 시작하는 동사이고요. 보니까 너 바닥 쓸었니? 자, 바닥 쓸었니? 라는 문장인 것 같은데. 그냥 쓸다. 예. 하시면 안 돼. 그냥 적어도 S잖아, 우리. S로 예, S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동사이고요. 쓸어내다, 쓸다. 에 있지 않아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S로 시작하고 P로 끝납니다. P요? 슬립? 몇 글자예요? 슬립을 잘하죠. 다섯 자입니다. 다섯 자. 슬립 맞는데? 숲은 알파벳이 네 개죠. 아, 아 그렇구나. 뭐지? 뭐지? 무디? 스윗. 한 번도 안 했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스윗 아니에요? 그건 스윗이고, 스윗. 아, 그게 스윗 같은데? 맞나? 잠깐만, 다섯 글자잖아요. 네. 잠깐만. 네 스펠링 이상한 거야. 그래, 내 스펠링 이상한 거 같아. 뭐 이렇게 떠들면서 돌리셔. 그 다음에. 수영 남자가 있는데 진짜 사람이 지금 가서 냄새나 좀 나는 것 같은데 냄새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What's this 다음에 그쵸? 이거 무슨 냄새니 지금 뭐야? 제가 아침마다 맡고 있는 이 냄새 무슨 냄새지? 이거 수영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지금 sound perfume이라는 그쵸? 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요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냄새라는 단어 쓰셔야죠? 냄새 예, 비슷한 단어로 산티, 퍼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냄새입니다. 오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 알파벳은 딱 네 글자고요. 오로 시작합니다. 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옵스. 뭐지? 비슷한 단어 말씀해주세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 그냥 단어 연습도를 해야 진영아, 너 몇 개 썼어? 한 개. 근데 나 세 개 다 썼어. 나도 동이야. 첫 글자 썼어 나도. 나도. 오로 시작하고 뭐라고 쓴 거야? 안으로 끝납니다. Adore. 한번 유출 냄새 Adore.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A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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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으로 끝납니다. 네 글자고? 네. 뭐야? Order. Order. 나는 O, D 사이에 R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Order이 아니라 Order. Order. 예, Order. 잘 썼어요. 네. 내가 네. 다 알려줬지 뭐. 그치? 자, 주전자가 보이죠? 자, 주전자. 알지? 어떤 단어지? 주전자? 아, 기억이 자, 이제 바로 쓰잖아? 그쵸? 이거 뭐지? 똥모듬개가 견모듬개한테 뭐라고 한다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제 말씀 속담이죠? 아는데? 예, the pump was the... It's from a tube of carried water. 그쵸? 물을, 그치? 물을 알아주는 주전자! 주전자 쓰면 돼. 학교에 주전자? 네. 주전자? 주전자. 팝 말고 말고요? 팝이 나와요. 알파 K를 시작합니다. 예, K를 시작합니다. 알지만이네. 예. 총 6자에 6자에 알파벳으로 되고요. K로 시작해서 E로 끝납니다. 어 맞다. 나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럼 자. 저 내복약이라고 써있고 지금 보니까 뭐 1일, 3회, 1분 아, 약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자, 여기서 saying that sleep is the best. 그쵸? 뭐, 그치, 뭐뭐라는 속담이 있다. 잠이 최고의 약이다, 보약이다 라고 하죠. 그쵸? 드러그랑 똑같은 뜻 이거 다 알죠? 내가 안 알려줘도? 잠깐만, 스펠링 틀린 것 같아. 두 번째. 약 공용하다요? 아니죠. 약.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saying 말이 있다, 속담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약을 쓰는데요. 그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약국 가면은 이거 같은 스펠링 틀렸던 게 그거. M으로 시작하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스펠링 쓰는 거 아니에요? 예, M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설자가 뭐야? 그 단어가 맞을 거야. 오, 다행이다. 잠깐만, 이게 맞나? 스펠링이 되게 잠깐만, 스펠링
했는데도 모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들 노트북이 안 들어가요, 선생님. 어? 이가 주관? 아이가 주관인데요? 예. 잘 이제 배열을 하셔야죠. 아, 김나서 이렇게 웃기네. 자, 그 다음. 보면은, 연평도 시청자 제보사진, 연평해전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 사건에 대해서. 자, 문제 8번은요. Mr. Smith is very, very famous 형용사예요. 리더는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쵸? Smith 씨는 매우 어떤 지도자이다. 근데 firm이라는 단어를 압니까? 아니요. firm은 굉장히 뭐랄까? 강건한. 정기들. 완고한. 고집센. 이런 뜻입니다. 뭔가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지금 형용사 써야 되는데요. 자, 조금 어렵겠네요, 이번엔. 예소서 예. 와, 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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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메디슨만 한번 넣었다. 자, D로 시작합니다. D요? 네. Yes, C. 자,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좀 강한. Yes, C. 우리 decision이라는 단어 알죠? decision은 뭡니까? 자, decide 결정하자. decision 명사요? 이제 결정이라는 뜻이고요. decisive라는 단어는 잘 조합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decisive. 예, decisive라는 단어는 결정을 잘하는, 그러니까 뭔가 단호한. 단호한 사람들이 결정을 딱 깔끔하게 잘하죠. decisive. decision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이크. 디시전이라는 단어 알지? 결정이라는 단어. 결정, 결단이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야.
라이트. 아, 모르겠는데요. 디와이트가 피부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콜이라는 그쵸 말을 붙여서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행복한 기쁨이라는. 콜라이트요? 예. 그랑 비슷한 뜻을 쓰세요. 과학을 이랑 비슷한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하고